올해 이후의 여진구 소녀입니다. 황찬성! 몸이 그 전보다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운동도 계속 하고 하다가. 아 진짜. 그럼 오늘도 연습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오전에 또 훈련을 하고. 쉬지 말고 계속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얄밉게 그래요. 하여튼 새로운 손 올 때마다 견제해요. 자리 때문에 자리가 지금 하나씩 없어지잖아요. 막 어떨 때. 지난편 우리 야 임창정. 야 우리 박승희 진짜 너무 와 대박 대박. 우리는 양호하던데요. 에? 그 임창정 그분 보니까 막 와 본인 자랑이다가 막 이것에 말을 못 하겠어요. 어제가 너무 완전 자랑이라. 한마디도 안 하더니. 아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같이 말을 좀 그러면 좀 안 사람 될 것 같아가지고. 약간. 하여튼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네. 오늘 우리 그 황 선수가 이제 또 참여해 주신 이유는 네. 그 어린이 천하 장사였던 선우. 선우. 미래의 천하장사, 선우 천하장사를 만나봤어요. 네, 이번에 응원 겸 좀 선배로서 좀 많은 기술들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오, 네. 너무 좋다. 이제 설아, 수아, 시안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세 친구가 모든 운동을 다 잘했잖아요. 아, DNA 검사 결과 때 RX가 나왔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어떠한 운동에 좀 흥미가 있나 싶어서 이제 지켜보고 있고 시안이는 이제 자기가 이제 축구를 하겠다고 축구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아, 수아는 뭐를 자기네들이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뭔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못 만난 것 같기도 해요. 타고난 운동 DNA 설아, 수아, 시안이가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배우고 왔을지 와. 같이 볼게요. 물이다, 물. 아, 서핑.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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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귀여워. 왠지 넘어질 것 같은데? 미끄러워. 왜 이렇게 미끄럽지? 와우. 좀 이따 여기 기계를 틀면 물이 앞에서 나올 거예요. 타다가 넘어지시거나 그러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다음 사람이 타던 보드나 사람 위로 날라오니까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아빠 코에 물 들어가면 아프잖아. 코에 물 들어가면 띵하지. 코에 물 안 들어가죠? 물이 들어갈 수 있죠. 물이 들어갈 수 있죠. 코에 물 들어가려고 그러면 흥해. 그럼 안 들어가지. 코딱지는 오잖아. 그렇게 많이 걱정할 건 없고. 이거 선생님 이거 초보자들도 한 번에 바로 탈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인들 기준으로 해서 한두 시간 정도 강습 받으시면 네. 너네는 슈퍼 DNA니까 이야. 한 시간. 엄마가 슈퍼 DNA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슈퍼... 엄마 DNA. 친구들 일단 몸을 한번 적실게요. 자, 몸을 한번 적시는 거래 이제. 재밌겠다. 이게 제일 재밌어. 근데 겁을 안 낸다. 네, 수영 학원에 좀 꽤 다녔어요. 깜짝이야. 귀여워. 자, 누가 첫 번째로 탈래? 1등. 설아, 설수대. 설아. 설아야, 설아야. 해보자, 해보자. 설아야. 힘 넘어가니까 앞으로 당기는데. 앞으로 미끄럼틀 싸고 하나, 둘, 셋. 쭉, 출발. 머리 잡고. 출발. 머리 잡고. 그거부터 해. 그러니까 물 세, 물살이 저렇게 세요. 와, 가만히 있는 것처럼 올려주네? 너무 야. 재밌겠다. 아, 나 가. 왜? 손으로 먹자. 아니야, 양보할게. 이제부터 한번 하면 재밌어지네. 그죠? 서로 같이 재밌어하는 느낌이 보여. 내 머리 잡고. 하나, 둘, 셋, 출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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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지가 내려가서 시아지는 맨날 아무렇지 않은 척해. 되게 쿨한 척 하는데 다 봤는데 되게 쿨한 척. 싸야 진짜 재밌어 해봐. 아, 그 머리 잡고 머리 잡아야 돼. 다리 펴고 무서워? 선생님이랑 같이 갈까? 아니야 머리 잡고 머리 손하고 하면 돼. 그냥 미끄럼틀 하는 거야 쉬워. 그냥 살짝 해봐. 이거 시안이도 했잖아. 오호. 재밌어.
수학은 물을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 겁이 좀 많긴 한데 처음 다가가는 게 좀 힘들어지고. 하나, 둘, 셋. 밑간도 서는데? 어, 그래도 용기 하나, 낸다. 하나, 둘, 셋. 오. 우와! 아우! 아빠! 어땠어? 아니야, 아빠 엉덩이가. 아빠 엉덩이가 물때 이제 타는 거예요? 이 물살이 얼마나 센지 한번 서 있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서 있는다고요? 어떻게 서 있어요? 오, 설 수가 있어? 오,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기 올라가서 한 번. 오. 아빠 해봐. 아빠 해보래? 아빠는 저 가능하지. 해봐, 뭐라니까. 발을 넘어졌으면 재밌겠다. 발을 넘어졌으면 재밌겠다. 살짝 부러지네. 발을 정면으로 놓고 하시면 돼요. 어. 오, 생각보다 네. 세네. 오. 대단해요. 와. 와. 앞으로 가는 게 앞으로. 오. 맞지? 와. 앞으로도 가면 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세지는 거지. 오, 더 가까워지면. 됐지? 한 번 얻게 되면 얼음 쭉 올라가. 아니, 이거 물 젖히려고. 저기다. 아니, 하체 힘이 진짜 세신데도. 그러니까. 센 물이 오니까. 빨라요. 이렇게 해서 물과 이제 이렇게 진하게 해놓고. 그렇죠, 예. 네, 보드 보시면 납작한 부분, 이 부분이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을 가게 하고 탈 거고. 자, 손은 보드 양쪽 끝에 팔꿈치 놓고 팔을 90도로 세워서 상체 앞에 보고. 네, 상체는 앞으로 숙이지 말고. 와. 재밌겠다. 안 무서울까, 근데 애기들은? 와. 우와. 우와. 가고 한 명씩 이쪽으로 오면 돼. 설아. 아, 좋네. 겁이 없다. 아, 겁이 없어. 엎드리면 돼. 옳고. 배꼽 가운데 맞추고 상체 들고. 야. 우와. 오케이. 우와. 아, 저거 줄로다가 잡아주는구나. 초반에. 아, 저거 안 잡아주면 아예 저기 못 서 있을 거야. 아마 뒤로 그냥 훅 밀려나갈 거야. 우와. 물살 때문에 눈이 따가워서 못 뜨는 거 아니야? 야, 뜨거운 얘기를 해. 눈 속에서 도우너!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왼손에 힘을 주면 왼쪽으로. 아, 그래요? 오른손에 힘을 주면. 아, 야, 예. 바른 힘 빼고. 시원히. 아이고. 재밌겠는데. 재밌으면서 운동도 되고. 네. 아. 시원, 설아 아파? 아니, 안 아파. 근데 눈만 떠올 수 있다면 좋아. 시원 약간은 아직 무서워한다. 해, 괜찮아. 왜? 안 무서워. 선생님 다 잡아주잖아요. 진짜로 안 무서워. 아까 이것도 좀 무섭다 그랬는데 하니까 재밌었잖아. 이거. 선생님이 같이 타볼래? 그럼 뒤에서 잡아줄게. 지금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잡아주는 거야. 무서워. 그럼 하지 마. 무서우면. 뭐 하는... 난 또 수아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물을 무서워하고.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다 같이 MT 가고 놀러 가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저를 들어가지고 아, 또 뭐 있었구나. 물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난 정말 끝났구나 하고 이제 막
빡빡 막 숨도 못 쉬고 막 난리 쳤어요. 근데 애들이 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의 바닥이었어. 거의 바닥이었어. 낮은 곳. 나 혼자 난 죽는다라는 생각이 이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게 있거든요. 불안감이. 제가 봤을 때 수아도 제가 모르는 어떤 물에 대한 안 좋은 있어.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 가도 안전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아픈 게 아니잖아. 넘어지면 그 뒤로 와서 다시 내려오면 되는 거고. 아, 뭔가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 너무 해라. 설아가 옆에서 좀 응원해주네요. 수아야, 괜찮아. 아빠 하면 안 돼. 아빠 하면 안 돼. 아빠 하면 왜 자꾸 아빠를 걸고 넘어져. 아빠도 움직여야죠. 그럼 보여줘야지. 그럼 바로 갈게요. 그럼 지금 바로 갈게요. 바로 한다고요? 아, 네. 아, 어른들은 그만하세요. 졸업씨 바로요? 그럼! 레전드인데. 그럼요. 다른 걸 보여줘야지. 근데 우리의 라이온킹. 그럼 힘을 최대한 빼주시면 되고 옆으로 조금만 들어갈게요. 아이, 그럼. 금방 되지. 봐봐, 움직이 봐봐. 힘들잖아. 네, 그러니까 저... 아빠 옆으로. 왼쪽. 이거는 너무 재밌지. 안 배웠어요. 그렇지. 아빠 눈. 형 뭐라고요? 뭐야 빠지게 자빠졌어. 아, 그러니까 저 선생님도 이걸 안 가르쳐줬었어. 앉는 거를 너무 잘하는 거지. 수아 결심했어. 자, 좋았어 수아야 보여주자. 수아 화이팅. 화이팅! 들어! 또 화이팅! 할 수 있어, 수아야. 수아야! 수아야! 잘한다. 들어! 수아 무서워하더니 잘하네. 나는 도전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아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무릎 꿇는 거 할 건데 아까 엎드려서 탔지? 네. 배 들고 무릎을 넣을 건데 무릎은 여기 팔꿈치까지 넣는데 무릎을 안쪽까지 넣고 무릎 살짝 벌려서 팔꿈치 던데 넣고 상태에서 손은 무릎 그냥 계속 만지고 있으면 되고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할 때는 무릎을 눌러주면 되고. 이건 가만히. 얘는 가만히. 졸라 꾹 누르면 어떻게 돼요? 졸라 꾹 누르면 위로 올라가. 내려오고 싶을 때는 몸을 살짝 앞으로 내려주면 밑으로 내려올 거고 올라가고 싶으면 엉덩이로 뒤로 눌러. 보드 뒤쪽. 엎드린 상태에서 배 들고 무릎 놓고 손을 하는 이유는 이게 좀 물의 그런 마찰이나 이런 걸 인해가지고 좀 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놓으면 또 앞으로 가고 여기서 무릎을 누르면 돼. 무릎 어머 몸을 움직이고 있는데? 같이 움직이죠. 내려갈 때는 몸을 살짝 앞으로 눌러주고 체중을 좀 앞으로 하면 또 앞으로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다시 뒤로 체중을 뒤로 가면 또 뒤로 오고 자 이제 실전이야 실전
설아. 와, 뛰어가는데요? 설아는 이런 거 하면 무조건 1번으로 가서 어릴 때부터 뭐든 도전하면 1등이었어요. 이야. 났지? 네, 줄 없어요. 줄이 없어. 그래, 좋았어. 이게 제일 잘해. 이게 제일 좋았었거든요. 균형 감각이 좋죠. 훗. 와! 대박! 아, 찌르 중심을 잡아. 중심을 잡아. 뒤로 간다. 어? 뒤로 간다. 오. 뒤로 간다. 앞으로. 앞으로. 체중 앞쪽으로. 오. 오. 빠세. 오. 하트. 아이에이. 아빠 또. 설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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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금 처음 해보는 거잖아. 네. 설아는 진짜 잘해요. 모든 운동을. 맞아요. 가만히 있어. 시안이. 시안아. 오! 다 잘한다. 아, 이렇게 가볍게 한다고요? 어, 시안이. 어, 돌리면 안 돼. 넘어갔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넘어질 때만 좀 잘 넘어지면은 어? 크게 무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바닥이 이제 푹신하니까. 네, 푹신하고. 그래도 일어서서 무릎을 안 잤어. 물 먹어도 겁먹으면 안 돼? 수아, 겁먹지 마. 자, 겁먹지 마, 수아야. 자, 무릎 펴봐. 넘어갔다. 아이고. 나이스. 선생님 지금 너무 잘해서 선생님이 무기 하나 보여줄게요. 어. 여기 따라하는데. 어, 숨 걸릴까 한번 따라해봐. 이거 솔깃하지. 가만히 있어. 야, 궁금하다. 손 놓고. 제가 잡고. 달려. 오. 제 가능한. 어, 신기하죠. 할 수 있겠어? 나 먼저. 야, 이것까지 하면 던졌다 받는 거니까. 자, 설아야. 설아가 이거를 자. 이렇게 여기를 잡고 이렇게 잡고 밀어. 아. 두려운 거지, 지금. 어, 저게 빠지면 설아야, 해보자. 설아야. 던져. 그렇지. 아, 던져! 그렇지! 아, 오기는 똑바로 왔는데. 그러네. 던지고 손을 닿으면은 이 물살 때문에 뒤로 들려나가고. 아, 만세를. 만세라고 써야지. 던지고 이렇게 이걸 만세, 다 만세하고 있어야 돼. 배로 있어야 배로. 만세! 던졌는데 안 갔어. 힘이 없는 거야. 던졌는데 안 갔어. 아직 힘이 없어. 팔을 낼름낼름 하는 느낌이야. 힘이 없어. 같이 가. 수아. 수아 먼저 하고 안 맞아. 아, 내가 긴장된다.
거의 다 밀려갈 뻔했는데 또 한다. 우와. 오. 야. 자신감 수아가 혼자 성공했네. 수아가. 와 대박 수아. 이 어려운 걸 나 그날 감 다 봤었어. 와 이 수아 와. 할 수 있잖아. 왜 처음부터 안 된다 그래? 아 무서웠어. 어? 무서웠다고. 한번더 타고 야, 싶다. 오! 오. 어, 한번 더?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자신감 올라가요. 맞아, 맞아. 네. 완전 얻었어, 자신감. 완전 네. 얻었어요, 지금. 됐다, 됐어. 자, 이번에는 경쟁을 할 거야. 여기까지 한 명씩 들어가서 서로 이런 얘기 하면 돼. 이런 얘기? 아하. 이런 거 듣겠어? 있어, 자신 있어. 아하, 자신 있어, 수아누나. 잘하네! 싸웠어, 뭐. 와! 잘한다, 잘해. 오! 아! 나이스, 나이스. 귀여워. 신다. 와! 자, 같이 들어가서 한 명씩 우와. 내보내는 거야. 우와! 물병이야! 투하마 공격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안이 바로 밀리는 거 아니야? 와, 잘한다! 설아는 밖으로 나와서 탈락. 어. 오, 수아. 수아 살아났어, 살아났어. 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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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다, 세다. 잘못했다. 시안이가 와서 박은 것 같은데 시안이가 밀려나가네. 휘청휘청하죠? 어, 뭐 그냥. 많이 따가 그냥 1등 했어. 아, 이 샷! 오, 시안이! 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니까. 야. 친구들 바디보드는 마스터한 것 같으니까 스탠딩보드 한번 해볼 건데. 어우. 스탠딩은 이제 서서 탈 거야. 넘어질 때는 자세 최대한 낮춰서 엉덩이부터 뒤로 넘어질 거고. 그냥 넘어지면 이제 뒤로 많이 깎이니까 턱 최대한 당기고 머리 잡고 넘어지면 돼. 서 있는 거 한번 해본 사람? 없어? 아빠? 아빠? 아빠 싫은 맨이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 첫 나가서 어떻게 서요? 말도 안 되지. 쓰는 게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못 시작하네. 그러니까 저거 머리 조심해야 돼. 자, 앞으로. 와, 아빠 잘하네. 이번엔 잘할 것 같아. 아, 방금 간다, 그지? 딱 덮고, 딱 덮고. 와! 와! 맞지? 자, 여기서 이거 딱 이렇게 찍어줘. 와! 와! 오모모모. 와! 진짜?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아이, 에이. 벌써 준비한 거야. 어제 안 넘어졌는데 넘어질 준비 막. 아, 애들이 머리 잡아. 그러니까, 머리 잡아야지. 넘어지면. 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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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근데 앞으로 넘어졌어. 아, 뒷머리 잡으려고 했는데 앞으로. 안 해, 진짜. 아, 안 돼. 저는 이제 땅에 항상 발이 있는 그런 스포츠만 하다가 이렇게 떠 있는 스포츠를 하니까 저는 좀 낯설었어요. 아, 뭔가 발목이 안 움직여. 나도 그래, 나도.
스키, 뭐 보드 이런 거는 뭐 이게 프로 선수들이 약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스포츠 중에 맞아, 맞아. 하나라고 항상 그래서 그 계약서에 명시도 돼 있는 데도 있고. 아, 그렇겠네요. 아무튼 네. 프로 선수면 안 돼. 안 되니까. 사실 저도 스키는 안 탔어요. 테니스를 위해서. 지금도 부상 당하면 안 되니까. 지금도. 지금은 타도 되는데 이제는 운동 신경이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런 거 있어줘야죠. 이렇게만 타는 건 하는 것만 하면은 재미없지 안 된다. 야, 치즈까지 넣어서 먹어요? 위험해. 그거 아니잖아. 진짜 안 먹어봤구나. 아빠는 라면을 잘 안 먹어서. 아빠는 몰라. 나도 시원해. 같이 동시에 위에야. 잘 먹는다. 배고프지. 아, 너무 배고프지. 꽃에 안 튀기고 먹지. 꽃도 트랙이 있고 스피드 스케이팅이 있죠. 아빠 그렇지. 어? 나이스. 아빠. 어디 숨겨놨어? 그거 어디 있었어? 야, 국물 담궈서 먹는 그 센스 봐요. 미나랑 만나야 돼요, 지금. 미나랑, 수아랑 미나랑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지금. 어땠어, 서핑? 재밌었어. 완전 재밌었어. 너네 그 게임 한 거 있지, 서바이벌. 혼자 살아남는 거. 응. 시안이가 1등 할 줄 몰랐네. 설악을, 당연히 설악을 1등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시안이가 1등 한 줄 알았어. 너네 설아한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게 설아가 항상 먼저 했잖아. 맞아. 맞아. 나 먼저. 자, 설아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설아. 설아가 맨 처음에 항상 먼저 하는 사람이 불리한데 설아가 항상 먼저 했었어. 맞아. 그래? 근데도 잘했어. 진짜로. 수아는 그거 던지고 잡는 거 자, 운영 잘했잖아. 응. 난 그거 신기했어. 나 그거 못 던 줄 알았는데 했어. 와. 와, 못 할 줄 알아도 다 할 수 있어. 도전하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엄청 신기했어, 그때. 진짜 너네 이거 재밌었나 보다. 다시 하고 싶어, 지금. 오. 아빠랑 또 하고 싶은 스포츠. 수상 스키. 하키. 하키? 나 그거 한번 배워보고 싶어. 공도 맞춰야 되고 그건 너무 힘들 건데. 어려운 그걸 해야 되죠. 오. 또 센 쳐. 서클. 막상 하면 안 할 건데. 스케이트. 스케이트? 와, 아빠 약한 스포츠만 자꾸 도전을 하네. 그럼 나중에 스케이트 타러 가자. 네. 잘 먹네. 너무 맛있어.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우리가 마치 지금 그 스피닝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허기 져요. 아, 진짜. 아, 유독 그러네. 생뚱맞게 닭볶음탕이 땡겨, 지금. 참 이상해요. 그죠? 매운 거 있잖아요. 물놀이 그렇죠. 한 것 같아. 아. 아니, 스피닝이 올림픽 종목, 정식 종목에 채택이 됐습니까? 이번 도쿄 올림픽 때부터 처음으로 서핑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고, 한국에서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6명 정도가 있고요. 예, 예, 예.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는 브라질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브라질에서는 되게 유명한데, 페레이라라는 그런 선수가 있는데, 약간 빈민촌에서 아버지가 그 아이스박스 그 위에 뚜껑으로 연습을 시켜가지고, 출발하는데 여권이랑 그 장비를 도둑을 맞았어. 어머. 또 남의 거를 빌려서 들어갔는데 처음 시도에 부동강이라고 이제 불어져 버렸어. 어떻게? 근데 어떻게? 막막하죠. 남의 거를 부랴부랴 빌려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금메달을 딴 거죠. 금메달 딴 거 그렇게 해서 그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막 하는데 그. 세레머니를 하는데 막 감동적인 거죠. 얘기만 듣는데도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기 협회에서 나오셨어요? 너무 잘하시는데. 서핑 척척 박사네요. 어? 아, 미나? 미나구나. 미나. 어? 미나 아닌데? 누구시죠? 어, 미나 아닌데? 아, 누굴까요? 미나. 오. 아이고. 오. 아이고. 보자마자 긴장했어.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이자
동호인 개나리부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한 2년 반 구력의 태린이 홍수아입니다. 어? 운동 능력이 있어요. 운동 신경이 되게 네.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래 원래 저 여기도 잘하시지만 시구 여왕으로 네. 네.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오! 대단하다. 동호회 대회에서 우승을 하신 거예요? 네, 테니스 동호인 대회에서. 태린이가 아니죠. 우승을 했네요. 우승자는? 생활체육에는 예. 그 개나리부가 제일 약한 건데 그리고 거기서 몇 번을 우승하면 개나리부에서 국합으로 올라가야 돼요. 와. 테니스 동호인 여자분들 중에서는 사실 탑이에요. 저보다 영향력이 더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 클럽에서 국합부다 그러면 네. 다들 그냥 막 뭐 커피 타다 주고 막 공 한번 치려고 복식만 단식은 안 하고 동호인들은 단식은 안 해요. 복식만. 아 영광이에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 미나야. 나 너 봤어. 너 되게 유명하잖아. 어? 수줍어 왔다. 좋아 좋아 미나. 와 이번에 우승하셨다면서요? 네. 네? 아, 저 근데 제 파트너가 네.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 아, 그래요? 저는 사실 버스 타고 우승했어요. 아, 그래도 우승하려면 그래도 기본 실력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2년 반 정도에 그 개나리부를 우승할 정도면 거의 밥을 테니스장에서 먹었다고 쳐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귀신이시네요. 그죠? 그냥 매일매일 정말 그러니까. 테니스장에 살았어요. 네. 매일매일. 진짜 그래요? 촬영 때 빼고 반복 테니스. 거의 뭐 선수처럼 운동을 하신 거네. 그냥 사는 거네요, 테니스장에서. 제가 그러면은 뭐 오늘 살짝 뭐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네. 네. 가시죠. 네, 네 선생님. 네. 민나야, 라켓 좀 보여줘. 언니랑 라켓 똑같네. 같아요. 네. 네, 라켓이 같은 거예요. 같은 브랜드인데 이거 몇 그램, 몇 그램이에요? 265. 265? 우와, 이거 저 처음에 칠 때 265 들었는데 안 무거워? 네, 괜찮아요. 나 295야. 어? 조금 무겁다. 아, 이게 무게가 다 달라요? 네, 그 수치가? 네. 저게 사이즈도 있어요. 미나가 쓰는 건 100 사이즈, 홍사 네. 씨가 쓰는 건 98 사이즈 말해서. 라켓도 저 그램이 몇 그램 차이 안 나는데도 큰 영향을 줍니까? 아, 굉장히 크죠. 이게 계속해서 휘둘러야 되니까 처음에는 가볍네 이러고 휘두르다가 어느 정도 계속 치다 보면 이게 이제 엘보가 오고 이제 뭐 무겁고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초등학생이고 처음 배우시는 여성분들 계시면 한 260에서 한 280g 한 요 정도 대에서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아, 요게 브랜드. 이거 몇 그램이에요? 제 거는 요게, 원래 요게 한 300, 한 5 정도 되는데, 저는 이 납을 달아서 이게 300, 한 67? 라켓 자체의 무게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신기하네. 그립도 이제. 아니, 이거 너무 무거운데? 그립도 가죽 그립. 이걸 네. 어떻게 스윙을 해요? 와, 대박. 네. 활용이 엄청나신가 보다. 제가 저걸 들고 하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게 거의 ATP 선수 중에서 제일 무거운 라켓이었을 거예요. 정말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은 점수 내기 게임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스타일이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요? 플레이 저 스타일. 수비형이에요. 수비형? 네. 와. 약간 계속 끝없이 넘기는 좀비 테니스라고. 그거 무서운 건데. 그거 상대방이 그거 말리는데, 그거. 상대를 지치게 만들어라.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미나는 어떤 미나는 스타일이에요? 공격이요. 미나는 오래 하는 스타일 싫어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수비하는 스타일 너무 그냥. 오. 예. 공격형 좋아해요. 파트너로. 나중에 언니랑 복식대회 한번 나가줘. 좋다. 네. 잘 맞다. 오늘 게임, 요거 모르겠는데. 누가 먼저 지칠까? 어? 미나는 세겠다. 굉장하겠구나, 파워가. 저의 장점은 에러를 많이 안 하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안정감 있게 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게 동호인 중에서는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요? 될 것 같아요. 오늘 게임, 요거 모르겠는데. 수비와 공격. 자, 플레이! 자, 미나 서브. 뭐야. 짜증나.
해주세요. 홍 선수 잘 치신다. 예. 네, 네. 네. 아, 보면 딱 알아요? 경기가 되려면 서브가 돼야 되는데, 네, 이 플랫서브 넣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 진짜 수비 좋은데 공 다 넘어와. 계속 넘어오는데. 수비가 계속 넘어와. 네? 어, 들어가는 거 같아. 백핸드가 좋은데, 백핸드가. 다 들어와. 야. 우와. 오. 잘한다. 오. 들어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시합 때는 이제 셀프 카운트 하니까 될 수도 있지. 저게 심판이 있을 때는 선수들이 그래서 자기가 콜을 할 수가 없어요. 심판이 있을 때는 무조건 네. 넘겨놓고 봐야 돼요. 심판이, 예. 네. 아니, 아빠가 심판이잖아. 근데 왜 미나가 콜을 해? 들어왔어, 라인에 들어왔어. 자, 2대 0. 그 나는 그냥 다 넘기면 되네. 어. 그 나는 그냥 다 넘기면 되네. 어. 네. 엄마! 예? 엄마! 예? 우와! 나이스! 자, 힘으로 눌렀어, 그냥. 네. 힘미나. 자, 2대 1. 와, 리타 왜 이렇게 좋아? 큰일 났다. 게임이 안 되는데? 오, 자, 2대 2. 디펜스가 좋다 그랬는데 쫄아가야 디펜스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복싱만 하시다가 단식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렇지. 나 써본가? 아, 짧게요. 저것도 센스거든, 저게. 뭐 소트로 넣은 거. 드롭샷. 그러니까 미나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드랍샷. 그다음에 여기 공간이니까 세게 안 치고 톡 쳐가지고. 어, 드롭샷으로 그냥. 네. 완전 홍 스킬인데요, 그죠? 오. 진짜 저 파워는. 위닝샷. 굿샷. 빈미나 성. 아, 이게 볼빨이 달라요. 야, 미나. 신났다. 그렇지, 이제. 반대로 말할게요. 유도하는 거지 뭐. 아, 정말. 나이스. 오, 장난 아닌데 볼빨이 달라. 와, 진짜 할 말을 잃었어. 오, 창피해. 어떡하면 좋아. 미나야, 너 어마어마하다. 진짜 아빠의 피가 흐르는구나. 미나 어때? 어? 수아 언니 어때? 잘 치는 어땠어? 것 같아. 잘 쳐? 응. 어떤 거를? 넘기는 거. 넘기는 거? 좀비 테니스? 와, 좀비 테니스. 와. 잘 넘기지? 쇼트 이렇게 넣을 때. 그지 쇼트 여기 넣을 때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지.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 홍수아 왜 이렇게 못 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받아보시면 정말 다릅니다. 볼이 선수 볼은요 진짜 볼빨이 달라요. 아 귀여워. 아 기본적으로 먹어. 뭐 먹어? 뭐 뭐야 미나? 같이 먹어. 이런 거 하는데 배고프다고. 귀여워. 그럼 게임을 한번 해봐요. 네. 게임. 그러면 미나하고 수아씨하고 이쪽에서 하고. 네. 우리 둘. 수비하고 공격. 네. 그러니까 딱 조화가 지금 네, 좋다고. 좋아요. 네. 그래서 2대 1로 저 혼자서 하고. 복싱 라인은 더 넓잖아요. 혼자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 그 홍수아 씨 정도의 레벨 정도 되면 테니스가 어떤 거라는 거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네. 예, 네, 그래야 뭐. 미나, 자신 있어? 어? 진짜로? 아, 자신감. 나는 아빠가 이길 것 같은데. 와,
어차피 잘 못 뛰어가지고. 진짜? 좀 무릎이 좀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뛸 이유가 없지. 아빠가 뛸 이유가 없어요. 어? 빵빵 세게 딱딱 칠 거니까 아빠가. 그녀의 팽팽한 기싸움. 어, 자. 오케이. 오케이. 도전 받아줘. 받아줘. 예! 일단 아빠가 그 혼자인데 이렇게 뛸 공간도 많고 저는 공격형이고 소원이는 수비형이어가지고 조금 둘이 하면 좀 잘 맞을 것 같았어요. 사실 예상도 못한 코스로 저게 공이 들어온 거야 지금. 나도 깜짝 놀라는 거야 지금. 이건 작전이죠 뭐 작전. 아유. 우와 짧았어. 아유. 나이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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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방금 볼 엄청 세게 지나갔어 빠르게. 와. 야 이씨. 야. 야, 아빠 무릎 안 좋은데, 와, 이걸 처음에 짧게 주냐? 잠깐, 어우. 어우, 씨, 저. 이대로 질 수 없지? 자, 아빠 서브. 왔어. 뒤로 갔어. 저게 테니스가 상급자가 되면 내가 공을 치면 그 공이 얼로 날아올지 대충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뛰어도 미리 그쪽으로 슥슥 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야, 딱 안다. 아빠 거 쎄 거라는. 쎄게 안 느꼈지. 쎄게 안 느꼈지. 우와! 그때 서브를 받아보는구나. 와. 멋있어. 와. 오우씨! 오우씨! 봤어. 오우씨! 오우씨! 와! 예다! 오우씨! 오, 들어왔다! 들어왔다! 뛰셔야겠는데, 이거? 안 뛰어! 아까 예측 다 하셨는데. 선수가 안 뛰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코스들로 지금 공이 들어오더라. 내가 홍수아 씨도 어느 정도 동호인들 이렇게 딱 넣으면 놀래거든요. 저게. 근데 저걸 봐주시더라고. 와, 미나야! 잘한다! 미나 잘한다! 아, 진짜 미나 쇼맨십이 대단하다. 그죠? 어, 이거 뭐지? 이거 아닌데? 어, 그걸 받는단 말이야? 자, 0대2. 어이씨. 0대2. 뭔가 다 빠르네. 어? 빠르네, 수아 씨도. 이거 런이 쳐? 아, 진짜 동호이한테 그렇게 준다고? 아, 진짜 이기고 싶었나 보네. 그 앞에서 그렇게 다 강했어. 그냥 어디서 이제 보여줘야지, 어느 정도. 2대 0인 거죠. 긴장, 아, 그렇죠. 지고 있는데, 네. 지금. 지고 있어, 지금. 지고 있는데, 지금. 오, 공 계속 넘어오네. 야, 이거 완전 좀비 테니스인데, 진짜? 다 넘어오는데? 어, 계속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어때, 이거. 그러면, 이거 어때, 이거. 이야! 와! 진짜 잘하네요. 들어오네, 또. 미치네. 아이야. 오, 진짜 잘 봐요. 어, 아니, 들어오더니 계속 들어오더니까. 어, 저거 진짜 쉬운 거 아닙니까? 응. 쉬운 거 아닙니다. 아, 저게요? 짧으면 네트 걸리고, 조금 걸리면 좀 길게 보내버리면 또 아웃 돼버리고. 쉽지 않아요. 도전하기가 되게 힘든 거구나. 예. 아이야. 허이! 허이야. 오케이. 허이야. 허이! 아이야. 허이야. 잘했다. 너무 웃겨.
다 넘어, 다 넘어. 아니 몇 번을 계속 넘어왔는지 몰라. 진짜 저게 쉽지가 않은 곡인데. 감각이. 네. 아니 계속 넘어오더라고 저게. 이게 테니스 맞네요. 맞네. 안 봐줘 이제 서브 점점 세진다 이제. 아 이제 안 봐주신대요. 받으셨다 네. 이때까지. 와 정면이야. 대박. 어 넘어왔어. 오. 소시다. 못 뛰어. 오이씨. 안 돼. 또 넘어. 또 넘어왔어. 오. 못 뛰어 못 뛰어 못 뛰어 못 뛰어. 어. 못 뛴다. 예. 야 이거 미치겠네. 미나 자, 미나 서브. 미나 서브. 오 야. 아 대박. 오 야. 팽팽하다. 점수 차이가 크게 안 나고. 민아 화이팅! 화이팅! 어, 그럼요. 네. 절대 질 수 없지. 어? 아. 잘한다. 어. 아. 잘한다. 무서워. 아우. 아. 잘했다, 관리. 나이스, 나이스. 와, 정말 어마어마한, 묵직한 돌이 날아오는 듯한 느낌이어서 오, 힘들더라고요. 볼이 워낙 묵직해서 그런 볼은 처음 받아봤어요, 진짜. 이영주 선수 공은 사실 묵직해요. 벤트는 한없이 가벼운데. 공만은, 드리스 공만은 그렇죠, 네. 묵직합니다. 공만 묵직해요. 나 이번에 이기자. 네. 자, 플레이. 아. 웃기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골고루 앓으세요? 저 또 소리 내는 사람 내야 돼. 네. 안 내면 어. 그렇죠. 저기 또 리듬이 있어 가지고 저게. 아이고. 나가라 나가라 어이씨 들어왔다 나가라 나가라 어이씨 들어왔다 야! 쟤 뭐야 쟤 얼마나 더 아, 저렇게 해도 돼요? 어, 상관없어요 어떻게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아, 가끔 지를 때 있어요 네, 맞아요. 중심을 뺏겨가지고 선수들은 막 이렇게 가랭이 뒤쪽으로도 막 받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막 해야 될 때. 아이 뭐야 이거는 뭐야? 아이 뭐야 이거는 뭐야? 아이 너무 빠르냐? 아니 라켓이 흔들린다고. 그리디. 아. 맞는 거 없어! 모델 팀이! 화이팅! 오, 맞다. 오, 오! 아. 답이란 없어! 답이란 없어! 답이란 없어! 잡이란 없어! 아, 스매시 때려! 진짜 잡이 없어. 마지막에 진짜. 진심이야, 진심. 저도 못 받는 코스를 때려. 저는 뭐, 있는 힐껏 때려 쳤다고 말했죠. 있는 힐껏. 스매시 때려! 이제 끝났어! 아니, 스매시까지 때려가지고. 봐줄 수가 없지, 봐줄 수가 없지. 와, 아, 장난하니. 봐줄 수가 없지. 와, 진짜 10대가. 이길 수가 없네. 야. 민아, 어땠어? 재밌었어? 어. 이제 다음번에 뭐 도전 또 할 거야? 어? 안 해. 안 할 거지, 이제? 안 해. 오빠가 이렇게 세게 치는 걸 보니까 좀 멋있었고, 선수로서 좀 존경스러웠어요. 그치, 맞아. 너무 멋있어. 자랑스러웠겠다. 네. 미나 아빠 잘하면 되게 좋아해요. 자랑스러워하고. 맞아.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아 진짜요? 저희... 아 뭐 또 그런 것까지 또 뭐 어떤 거 어떤 거? 아니 엄마가 직접 만든 오. 과자 견과류랑 오. 과자랑 미나 진짜 좋아요. 운동할 때 먹으라고 단호박 식혜 이거 식혜. 미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당 떨어질 때 먹으면 진짜 맛있어. 미나 지금 눈에서 안 떨어져 지금 간식들이. 식혜 먹어볼래 진짜. 아 이거 아니 미나가 먹는 게 미나의 비결이구나. 네. 언니도 잘 먹으면 그럼 너처럼 샘볼 칠 수 있는 거야? 넓을 치는 거는 실력이에요. 아니 저기 그 식으로 네. 유명해졌잖아요. 네. 저 할 때만 해도 그때 네. 한참 연예인들이 네. 하이힐 신고 미니스커트 입고 네. 뿅 땅볼 던지고 그럴 때였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운동화 신고 바지 입고 딱 매니저랑 한 2주 정도 연습했던 것 같아요, 한강에서. 아, 네. 제가 봤을 때 미나도 공을 잘 던질 것 같아요. 저 시구 배우고 싶어요. 어, 진짜? 야구 던지는 걸 정식으로 배우고 그러면 언니도 미나한테 시구 하는 거 가르쳐줄게. 서브 넣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공 던지는 거랑 그렇지, 서브 넣는 거랑. 그렇지. 네. 선수 때도 글러브 갖고 다니면서 어깨 푸는 것처럼 서브 넣기 전에 해서 그걸 많이 했었어요, 저희도. 그래요? 네. 언니가 공 잡는 방법 가르쳐줄게. 자, 요렇게, 요렇게 하면 투심이라고 해. 이렇게. 실밥, 실밥. 어, 실밥 위에다 요렇게 얹으면 투심. 이렇게 잡으면 포심. 포심. 뭐가 다른 거야? 달라지는 거. 이게 스핀이 달라지는 거. 테니스로 따지면. 포심은 가장 빠른 볼을 던질 때 우리가 어, 요렇게 잡으면 돼. 요렇게. 요렇게 잡고. 그래서 그 실밥을 싹 긁는다라는 느낌. 어. 잘할 것 같아요. 어이, 긴장되는데? 오. 오. 오, 멋있어. 아. 아, 나이스. 잘 봤네요. 오. 좀 해요. 좀 해요, 야구. 오, 못 믿었는데. 오. 잘하시네. 야, 오늘 그것도. 김병현 병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네. 다행히 오늘 아, 병현이 있었으면 아. 홈 많이 났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다행이에요. 네. 미나 자. 해볼까? 하나 둘 셋. 어휴. 어휴. 오 넘어갔어. 힘은 힘은 진짜 좋다. 좋다. 힘은 좋아. 자기는 어 난 세게 던진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제 갑자기 어리둥절. 오 힘미나 힘미나. 미나. 밑으로 좀 밑으로. 어 자세 봐. 오 됐다. 오, 너무 좋았다. 오 됐다. 오, 너무 좋았다. 와 뚝 떨어졌어. 오 좋았어. 뚝 떨어졌어. 오. 오. 와 진짜 세다. 아, 운동신이 좋아. 오, 진짜로. 저는 오늘 아,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예. 네. 언제 제가 아, 이런 진짜. 레슨을 받아보겠어요. 돈 주고 아닙니다, 레슨. 고객님. 아닙니다, 예. 고객님. 너무 고마웠어, 언니랑 같이 골 쳐줘서. 미나는 어땠어?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습니다. 아니 요즘 테니스를 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 뭐 맞습니다. BTS, 손연재, 뭐 김사랑 씨 등등등. 그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잘하는 연예인은 답변은 편하게 호동이 빼고. 빼고. 저는 솔직하게. 저는 진짜 냉정하게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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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짜 냉정하게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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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신. 아~ 같이 해보신 분들 중에 아~ 잘하네요. 아,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청.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뭐 신경 쓰지 말고 하라면서요. 얘기하면서 약간 서운해하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아이 참 말리네. 아, 확 달아오르네. 그러면 황선수 한번 보여주세요. 신혜영 선수들의 운동 신경. 쳐본 적이 있어요, 테니스?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아, 한 번도 아~ 없어요? 씨름도 이제 기술이 손기술, 다리 기술 다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 금방 제거합니다. 오~ 이런 느낌? 약간 약간 그렇죠. 요걸 약간 위쪽으로 좀 쳐야 돼요. 위쪽으로. 위쪽으로. 그냥 감각으로. 그렇지 감각으로. 그렇지 감각으로. 그렇지 감각으로. 그렇지 감각으로. 조용히 하라고. 아, 그 감각으로 잘 쳤다. 아, 야, 감각 있네 정말. 아, 얘는 감각 있다야. 감각 있었어. 야, 근데 하필 나한테 오네. 뭐 선 내리고. 자, 보여주세요.
사실 저는 얘기만 들었지 한 번도 테니스를 치는 거 못 봤거든요. 아, 처음 봐요. 많은 분들 그냥 잡는 어떤 그림만 보면 어? 예. 고수구나. 예. 예. 그림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보내면 이렇게 잡으면 아, 아 그대로 날려 잡아야 된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해. 사랑해. 아 스타 듬듯이 사랑해. 일단 잡히잖아. 오. 뭐 이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아, 와. 오, 이거. 아. 어떤 걸 한다는 거야? 잘해. 오. 와.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돌려주고. 네. 네. 어. 자, 아. 빨리 보여주세요 실력을. 시리민 이름으로. 네. 어, 우리 화이트 기합을 한번 자. 선배님에게. 황선수. 화이팅! 힘이 되겠다. 아 정말 대단. 힘나는 화이팅이다. 대단하다. 정말 큰 도움 안 됐어. 자, 어우. 도전. 둘. 오, 빨라. 빨라 이거. 우와. 오, 오, 좋다. 그러니까 자칫이니까. 어, 좋다. 아 이거 쳐야 되네. 아, 슬라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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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라 이거. 맞지? 맞지? 이거 끊어져. 아 이거 끊어져. 야 역시 장사다 장사. 우와. 어? 그때 이후로 3개월 지납니까? 벌써부터 지났다. 오 우리 선우. 오랜만이에요. 아 진짜 저 파워는 아~ 와 우와 나이스 와 오, 진짜 잘하네요. 가자 가자. 와 아니 저 모래판 위에서 뛰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 일단 뛰는 거보다 두 배 정도 힘들죠. 어 진짜 힘들더라고. 막 발이 들어가니까 짧게 짧게 팍 쳐야지 팍 쳐서. 이야, 중학생이 됐네요. 어, 중학생! 야. 안녕하세요. 중학생이 된 정선우입니다. 이제 중딩. 정식으로 중학교에 들어가서 형들이랑 같이 합숙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합숙 생활이에요? 공개 합숙 훈련. 뛰어, 뛰어. 저게 공개훈련을 잘 해야 그 해에 이제 성적이 쫙 나오니까. 쳐, 쳐. 열심히 하자. 예! 해봐야지! 근데 약간 체격이 있다 보면은 이게 뛰는 게 사실 좀 힘들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기 몸을 충분히 견딜 체력이 돼야. 선우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요? 야, 선우 벌써부터 찾아. 선우야. 네. 벌써부터 찾아. 아, 숨소리가 너무 힘들어 지금. 아, 힘들어. 힘들어. 20바퀴를 돌아요? 선우야, 머리 똑바로 하고. 아, 너무 힘들어. 맞아. 힘들면 지금 고개가 약간 옆으로 젖힌다든지 뒤로 제껴진다든지. 맞아. 흐트러져요, 몸이. 아무래도 덩치가 크면 심폐량이 다른 맞아. 친구들보다 힘들어요. 이게 빨리 회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뛰었을 때 다른 사람 세 바퀴 뛰는 거와 똑같은 느낌이니까. 맞아, 맞아. 나 뛰어야 돼! 이게 팀 아닙니까? 고맙네요, 그 뒤에.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선우야, 포기하지 말고 해야 돼. 포기하지 마. 네 스스로가 포기하면 안 돼. 오이! 빨리 팀 놓고 해, 화이팅! 화이팅! 아, 그때부터 이제 악이야, 악. 아! 오! 오, 뛴다, 뛴다. 아! 오! 어, 얼마나 힘들어. 아! 오! 오! 잘했다, 잘했어. 아, 전 느낌 진짜. 나와의 싸움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몸 푸는 거라도 같이 형들이랑 끝까지 뛰고 싶습니다. 어우, 멋지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더 올려, 셋, 아. 넷, 우와. 다섯. 무서워다. 선우가 이제 초등학교 때에서 중학교로 올라오니까 트레이닝도 아마 조금 더 빡빡해질 진짜? 거예요. 네. 와. 대단하다. 아우.
아우. 이 덩치는 저렇게 되지.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이 근력이랑 체력적으로 제일 중요할 시기인데. 집어 던졌어. 저게 맞아요. 다리빠 더 땡겨 올려줘. 오른쪽으로. 근데 오른쪽으로. 운동을 안 할 수밖에, 안 할 수 없는 분위기네요. 그쵸.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안 하던 거네요. 셋. 그치, 그치. 그래서 팔만 더 올려줘. 귀여워라. 일곱. 초등학교 때는 이제 아령이나 고무줄 당기는 것밖에 안 했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처음 다른 기구들도 해보다 보니까 아직 올라온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적응하기 아직 힘든 것 같아요. 그치, 어색하지. 모르죠. 방법 모를 거예요. 자세도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몸만 이쪽으로 밀어가지고 당겨야 돼. 이쪽을 많이 붙여서 이쪽으로 턱 따라와야 돼. 그래야 상대를,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쉽게 쉽게. 그렇지. 기술 운동이네요. 운동이네요. 들배지기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 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 상대를 틀어서 올리는 거야. 그렇지. 더. 와. 그렇지. 아, 진짜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쭉, 그게 빨라야 돼. 더 빨라야 돼. 그래. 참고. 야, 네가 당겨야 돼. 다리보다, 야, 이게 더 가벼워. 네. 그렇지? 네. 내 눈엔 아직 애긴데. 나도. 하나, 둘. 쭉,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쭉 서. 그렇지. 야무져요. 이건 왜 필요한 거죠? 이게 목이랑 여기 척추, 허리부터 해가지고 비리꿈부터 해가지고 다 단단해지거든요, 저게. 쭉, 그래. 쭉, 그래서 따라가, 더 빠르게 더 쭉. 우와. 그렇죠. 강도가 확실히 달라요, 초등학교 때랑. 야. 야, 씨, 나오잖아, 이제. 나오지. 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세 봐. 엉덩이 더 앉아봐요. 시선. 아, 진짜 힘들어 보인다. 빠르다. 사실은 운동선수의 1년 농사는 동계훈련이거든요. 동계훈련. 우리 씨름 선수들도 동계훈련 만만치 않거든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선배님이 그 현역 시절에 동계훈련을 정말 혹독하게 받은 증거 사진이 있대요. 저 사진을. 학사 아니에요? 학성 아니에요? 아니 정말로. 그 산소통 아니다, 그게? 저거는 산소통을 들고. 네, 왜? 네, 네. 저거 작나요, 원래 산소통이? 보온병이라고. 보온병. 저도 지금까지 씨름하면서 네. 저런 훈련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좀. 해달라. 힘도 안 들자. 선우가 했던 고무튜브 운동 있잖아요. 네. 정말 고강도 웨이트의 끝판왕 같은데 우리 황 선수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심하세요. 들배지기니까 이렇게 닦다가 틀어내야 되거든요. 자, 갑니다. 자. 쉬워 보이도. 자, 계속 이런 식으로 돌면서 자, 자, 와. 자. 오. 아니 힘든가 봐. 힘든가 봐. 이 옆에. 아, 보여주세요. 짧게 잡을수록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왼다리가 살짝 앞으로 오면서 내야 돼. 배럴 쭉. 그렇지, 그렇지. 돌아. 그렇지. 형태 형이 쉬워라. 아, 제가 이게 이런 이용을 잘하거든요. 잘하네. 빵. 잘한다. 좋은데요? 빵. 좋은데요? 방금 뭐예요? 아니, 들어갔다가 이렇게 툭 내려가네. 오. 잘한다. 이가. 기분 좋다 이거지.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고기인데. 안녕하세요. 미리 구워놓으셨어요. 와, 저렇게 운동하고 맛있겠다. 진짜 밥 얼마나 맛있을까 진짜. 이거 고기 남아나지 않겠는데. 네, 삼겹 3인분 주세요. 3인분 기다리세요. 아, 나 배고파. 나 빨리 주세요. 나 배고파. 아빠 3인분 더 줘요. 아빠는 3인분 더 주세요. 누가 낸 거야? 와, 6명. 씨름 6명이 몇 인분 먹나요? 기대된다. 중학생이 됐으니까 먹는 양도 더 늘어났겠죠. 1인당 10인분씩만 쳐도 지금 60인분 먹는 거 아니에요? 인분으로 하지 말고요. 몇 마리로 가야 될 거예요. 행복해 보인다. 맞아, 맞아.
먹을 때 제일 행복해. 그럼요. 더 주고 싶죠. 맛있어? 예. 네. 네. 호빈아. 예? 한 10인분 먹을 수 있지? 예. 어? 10인분 더 먹을 것 같은데? 우리 테이블에서만 10인분 먹을 수 있어. 그건 너 혼자 먹는 거고. 먹는 것도 훈련이라 그랬는데. 그럼요. 맞아, 잘 먹어야 돼. 아, 먹고 싶다. 와, 삼겹살이다, 오늘은. 아이. 와. 힘이 늘 수밖에 없겠다. 저렇게 훈련하고. 먹는 거 오늘. 어, 먹고. 먹고. 한 엄마, 얘네 세 개씩 더 줘. 뭘 계속 말아야 돼? 아, 이게 안 돼, 속도가. 야. 초벌 후일 해서 나와야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죠? 제가 봐도 옆에서 이거를. 따로 구워야 될 것 같죠? 이 정도면. 바도 따기, 쌍파도. 뭐 하는 거야? 수제 버거집 못 꽂아. 우와. 어른들, 와. 어른들 회식하는 느낌. 아니, 자랑스럽다. 어른 선수들. 네, 어른 선수들. 어른들 회식하는 상인들. 느낌. 아빠. 어. 삼겹살 3인분만 더 주세요. 엄마, 삼겹살 3개 추가. 나 이게 속도를 못 추적하는 애들을. 와, 이 정도면 거의 뭐 생으로 먹는 아, 거 아닌가요? 무섭다, 무서워. 익은 거 맞지? 그러니까. 익은 거 맞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지금. 이게 뭐야? 순나 조금 잘랐어. 아니야, 내가 먹었는데 이 정도 먹어도 되는 거야. 잘랐어. 나 태어나기 전부터 삼겹살을 먹었는데. 야, 너 태어나기 전부터 무슨 삼겹살을 먹어?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먹어? 아, 나 오늘 삼겹살 먹어야지. 삼겹살은 나에게 힘이다. 아. 우린 돼지갈비 먹어야 돼. 아. 돼지갈비 먹고 아. 삼겹살 다시 먹어야지. 삼겹살 더 먹고? 네. 그러다가 이제 질리면 삼겹살 먹어야지. 질리면? 질리면 무한 뷔페집이죠? 그런 것 같은데요? 아, 돼지갈비 먹어야지, 제가. 돼지 맛있는 갈비. 돼지갈비 좋아하나? 살코기부터 먹어. 네. 갈비 먹으니까 밥 먹자. 어? 고기 이렇게 먹는데 밥도 먹는다고? 밥 먹어야지. 운동할 때는 표정이 완전 다르네. 힐링을 제대로 하네. 그러니까 언제 운동했냐, 이거 지금 괴로운 거 다 잊었어. 와. 저, 지금 저 정도면 오후에 운동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축구선수가 말하고 오는 그렇지, 지금. 저거는 오후에 쉰다고 생각하고 거죠. 먹는 거예요. 쉬는 거 아니야? 다음날 쉬는 날 정도 저렇게 먹는데. 내일 휴식, 내일 이제 주말, 주말. 에, 그러니까. 얘들아, 니네 얘기 들어보니까 웨이트 많이 했다며. 예. 힘들었어? 네. 네. 근데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어. 앞으로 훈련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아질 거야, 아무래도. 그래도 다 참고 이겨내야 돼, 니네. 알았지? 네. 어,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고, 알았지? 네. 네. 69인분? 점심에? 점심에 69인분. 그러니까 6명이서 10인분 먹고, 디저트로 9인분. 재밌어봐. 그거 웬만한 식당에서는 하루 매상 아니에요? 하루 매상. 예, 그렇지. 네, 69인분이면. 안 돼, 안 돼. 예! 오, 멋있어. 우리 셋, 가슴. 지금 네가 시선이 못 따라간다니까. 몸이 여기로 가고 있는데 지금 네 시선이 여기로 보고 있잖아. 다 가면 여기서 같이 딱 붙어가지고 같이 가야지. 그래서 쭉 당기라고. 간접해야 되는구나. 가슴. 안녕하십니까. 어. 아우, 산차다. 절로 올라오는 거. 아, 손으로 보다 보니까 되게 얄쌍하시네요. 야, 다 모이봐, 이제. 아, 또 이제 프로 선배님 오셨으니까. 네, 그럼요. 어, 후배들 기운 받아야죠. 오. 싫은 게 여진구. 야. 오. 들어간 형을 보니까 저도 이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선을 응원차 왔는데 좀 이제 다른 선수들도 최대한 뭐 실험하면서의 노하우나 이제
팁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한번 잘 해보자고요. 너무 좋지. 후배들은 그냥 쭉쭉 빨아들일 겁니다, 그냥. 성공한 선배가 온 거 아니야, 지금. 자, 우리 선배님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자, 자신 있게 들어라, 자신 있게. 어, 만났다, 만났어. 선우, 이때 실제로 봤는데. 네. 어, 정말 커요. 계속 감탄해, 정말 크다고. 네. 아. 어, 이 친구는 전국 씨름대 은메달을 딴 친구. 은메달. 사람, 이해? 자. 은미 화이팅! 화이팅! 3학년. 아~ 네. 중학교 3학년. 중요한 시점이죠? 네. 어, 떨린다. 어, 얘들 너무 야무져요. 자, 은달이. 3학년 중3이면 그 기술로는 거의 완성됐을 겁니다. 네. 그렇지. 어, 여기 중학생들 힘이. 은미! 당황했는데요? 몇 차 방심하면 되는 거예요. 우와! 와! 오빠! 넘어져요? 안 넘어졌어, 안 넘어졌어. 오른쪽! 와, 여기서 제끼는, 오! 야, 버티네! 아니야! 안 넘어져! 안!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져! 감이 많이 떨어지셨는데요? 아유. 우리 후배들 당황했는데요, 지금? 오늘 애들한테 좀 다른 시합에 가서 좀 더 자신감을 황찬섭이 나한테 졌다. 이런 자신감을 아이고. 너무 비겁한 변명 같은데. 가리켜 주러 왔는데 이거 지금. 같은데. 우리 희망이다, 희망. 역사급. 이번 선수는 자, 손바닥 꼭 중량급으로 보이는데? 예, 네, 한 역사급 선수. 그죠, 체격이. 네. 자, 은달이. 에이스랍니다. 어. 일어서. 네. 샷! 야, 힘이. 자. 안돼! 설마. 제발. 지진 안 되고 얼굴 빨개졌는데? 올라탔어요, 지금? 쟤네서 벌어서 넘기기 쉽지 않아. 아. 저는 진지해요, 지금. 와, 버티는구나. 한 다리로 또 버티네. 우와, 버텼어. 자, 중심 봐봐. 우와, 신기하다. 우와. 이렇게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중학생인데. 맞아, 중학생이구나. 기합을 많이 넣던데. 힘을 너무 많이 넣었어. 와, 드디어. 일단 선우를 만나면은 실제 덩치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끝사랑해. 무서워요, 뭔가 지금. 와, 무서워. 와, 이렇게만 봐도 실제 다르다. 프로 선수. 제일 낮은 급이랑 네. 제일 높은 급 두 개가 그래서 태백급과 백두급 백두급 그죠 평상시에 많이 체중 감량하는 선수들은 평상시 몇 킬로 유지하다가 뺍니까? 많이 빼는 선수 한 10킬로? 와 네. 그럼 기운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없죠 개체를 하고 난 다음에 막 회복을 잘 해줘야 되고 예 네, 빨리 회복하는 네. 거 그것도 실력이에요 보통 다음 날 되면은 한 5-6킬로 7킬로 예 그까지 하루 만에 하루만 5-7kg를 먹는다는 얘기 아래 5-7kg 그러니까 개체하는 날은 79.900으로 통과를 하고 다음 날 되면은 한 87kg 와 이 상태로 시합을 하는 거야 아 우리는 그런 스포츠 아니어서 다행이다 예 저도 참 다행입니다 무제한급 그래도 사파는 잡혀줘야지 아, 사파가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 두꺼우니까. 자, 은달이. 아, 잠시만, 이거. 야, 이거 다른데 끝판왕 맞다. 끝판왕 맞다. 허리 더 눌러야지. 그렇지, 자세. 가슴이 중후한데. 자, 잠시만. 어서. 허리 더 눌러야지. 그렇지, 자세. 가슴이 중후한데. 자, 잠시만. 샷! 샷! 오! 오! 샷!
저 봐봐. 중심을 빼뜨려버리니까. 중심을 빼뜨려버리니까. 어, 이거 들린다. 어, 흔들렸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 돌아, 돌아! 와! 저때 이제 힘을 다 썼습니다. 이게 가능해? 중심과 기술로. 중심만. 넘기는구나. 무너뜨리게 되면. 와! 그때 시합을 들고 시작! 요거를 밀면서 뿌리만 보고 있잖아. 이렇게만 보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돌면서 들어버리니까 넌 어떻게 돼? 밀고 있다 보니까 다리만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딱 박아놓고 시작해. 맞아. 알았지? 자세는 좋아. 아, 그래요? 자, 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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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해봐, 손으로. 화이팅! 그렇지! 한 판 더, 한 판 더. 아, 너무 힘드시겠다. 자세, 자, 왼다리. 어, 힘이 좋아요. 오, 네. 일어서. 아. 네. 허리서 빨리 힘들어. 그렇지. 더. 시작!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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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떨어져. 저 중심만 하려고. 어, 빨리, 빨리. 오. 또 중장실에 빨리 처리해야 돼. 아, 그렇지, 그렇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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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와. 돌아! 우와, 손이 갈라졌어. 일부러 좀 자세를 좀 이렇게 막 대주면서도 해봤는데 금방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이해력이? 네, 이해력이. 아, 그럼 제일 중요한데. 습득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오~ 오케이, 오케이.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네. 야, 자, 이제 1대 결승전. 야. 내가 막 이렇게 세게 해도 우리 밀리면 안 돼, 그렇지? 하나하나 하나 하면서 다 알려진다. 저게 실전이니까 저거는. 저는 좀 잡으면서 딴 건 다 괜찮은데 선우가 좀 더 격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려서. 들어서. 아,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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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차려라, 소루야! 소루야, 차려! 돌아! 튕겨! 튕겨, 그렇지! 돌아! 오른쪽 잡아! 오른쪽 잡아! 오른쪽 잡아, 당겨! 오른쪽 잡아, 당겨! 오른쪽 잡아, 당겨! 오른쪽 돌아! 오른쪽 잡아, 당겨! 돌아! 당겨! 돌아, 돌아, 돌아! 다운, 다운! 오른쪽 잡아, 당겨! 돌아! 오른쪽 돌아, 돌아, 돌아!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오늘 다 진 걸로. 아, 아 좋아 좋아. 선배님이 이제 좀 많이 봐주셨던 것 같아. 아, 착해. 아까 이렇게 제가 선우한테 밀려 있을 때도 네. 딱 그때도 말을 했어요. 선우야 더 뭐 이렇게 당겨 당겨 이러는데 선우가 거기서 힘이 또 더 나오더라고. 예. 네. 몰라서. 네, 그렇죠. 오전에 웨이트 했는 그 이유가 이런 아, 것도 다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질문하나. 어, 질문해. 뭔데? 대회 나가서 멘탈 관리 어떻게 하는지 좀 아, 형 또 어릴 땐 선우 이번에 시합하는 거 보면서 네. 딱 2등하고 막 엉엉 울었죠. 고쳐졌다. 저도 딱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우랑 똑같은 경험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이제 계속 형도 1등을 초등학교 6학년 1등 하다가 이제 소년체전이라는 중요한 시합에서 아... 결승전에서 2대1로 졌었단 말이야. 그때 형 또 막 엉엉 울고 막 문에 막 머리도 박고 막 너무 분해서 화가 나서 그랬었는데 그날 졌을 때 빨리 털어버려야 될 것 같아. 빨리 털어버려야 되고 네. 운동으로 조금 털어버리면 어떨까? 체름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은 형이 씨름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좀 잘 길을 닦아 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지치지만 마. 오, 선배! 1년간의 목표는 체력 훈련과 근력 훈련을 더 해가지고 이제 저보다 더 선배인 선수들을 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와, 확실한 유도 DNA네요.
너 아빠보다 성적 잘 냈어? 아빠보다 엄마가 훨 나으니까. 오, 제대로 하네요. 내 아빠는 이지. 측정을 과학적으로 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 야, 어디야? 7번. 잠깐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트레이너? 트레이너예요. 나를 위해서. 오, 너무 아플 것 같아. 제가 진짜. 저승사자. 나중에는 정말 우는 날이 더 많아져, 진짜.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